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6월 셋째 주부터 100% 확실하다. 그러나 돈으로 만드는 가정은 90%, 흔들림이 10% 있기 때문에 내용은 100%고 돈으로 가지고 가는 내용은 10%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어저께 세 종목 전부 다 콜콜 다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내용이 틀림없이 있다. 이 부분을 각인시키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안할 겁니다. 근데 요즘 전화 오는 거 보면 한두 분이 하려고 노력하는 분, 한두 분이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제 영상 보고 하시는 분들이 100% 다 수익이 났습니다. 애매한 거 가끔 나오겠죠. 그런 부분은 뭐 영상으로 보고 저한테 물어보는 내용도 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니 400. 자, 어저께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시작해서 이만큼 푸시 나왔죠, 그죠? 푸시. 100% 정확하게 먹을 수 있었다. 수익을 낼수 있었다. 욕심만 없으면. 욕심만 수익을 100%낼수 있다. 두 번째. 이거는 푸시죠, 그죠? 그 다음 콘. 콘, 콜. 이 자리에서 이만큼 떴죠, 그죠? 콜. 틀림없이 먹을 수 있었죠, 그죠? 그죠? 100% 수익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콜. 이 자리에서 이만큼 콜이 나왔죠, 그죠? 이 내용은, 보시다시피, 이름 미리 적어 놓잖아. 이 보고 컨닝만 해도 여러분들 계좌는 넉넉해진다는 거를 또한번 말씀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기본적인 건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거는, 이거는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결정적인 건 가르쳐 드리지 못해요. 일단 제가 영상을 올리면 돈이 된다는 걸 부분을 먼저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자리에 나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보고 종목이 있으면 또 한번 알려드릴 거고, 올려놓을 거고, 분봉에서는 매일 나옵니다. 분봉에서 15만 원, 20만 원은 자기가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찾기만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시장에 352점, 342점 얼마에 내가 이제 풋을 때리라 그랬는데, 342.50 여기서 풋을 때리라 그랬는데 주가는 더 올라갔어요. 항상 얘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배운 사람은 시작가 기준으로 352이지, 시작하면서 상승을 할 때는 이때 추격으로 따라가서 풋을 잡으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내용을 모르고 덤비지 말라. 이런 내용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고, 오늘 내일 중에서는 하방으로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오늘 내일 중에서는. 오늘 또는 내일 또는 이번 주. 그래서 쉽게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내용을 내가 어저께 한번더 각인시켜 드리고 넘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진전기 보기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파세요.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파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파는 겁니다. 이유불문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홀딩을 하면 더 먹겠다 생각, 더 먹겠다 생각은 영원히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훨씬 싸게 지금 예를 들어서 2, 3% 떠더라도 96,000원, 9만 원에 살수 있는 가격대가 오는데, 이때 왜 매매를 합니까?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항상 매매를 그런 식으로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무조건 파시고, 그다음에 일진전기가 어저께 많이 떴는데, 일진전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내가 드릴게요. 일진전기가 많이 떴는데, 일단은 차트를 볼 때는 일봉 차트로 보면 이거 페이크예요. 페이크성 차트이기 때문에 주가는 오늘 좀 빠집니다. 밀립니다. 밀리는데, 신고점을 찍기 위해서 헤드앤숄더가 나왔는데, 연봉으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일단 15년 만에 신고점 근처에 왔어요. 지금 일진전기는 어떠한 내부적으로 호재가 있어서 상승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50% 이상은 현금화 해라. 오늘 최소 65% 이상 현금을 해라. 65% 이상, 65% 잡을게. 65% 현금화 하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나머지 35%는 좀 빠져도 그때 팔아도 되고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드릴게요. 이 이상, 이 고점 이상 돌파한다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이에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켜가면서 주식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조금 오늘부터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부터 월봉입니다. 연봉으로 보면은 신고점을 깨는 일부 직전인데, 연봉으로 보면은 신고점 근처인데, 여기서부터는 100% 자산에 100% 넣었던 돈을 100% 홀딩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분들 멍청하고, 여기서부터는 적어도 50%에서 70%는 현금화 시켜가야 돼. 현금화 더 갈 때 나머지 50에서 30%를 사고 팔고 하는 전략을 짜고 더 상승, 예를 들어서 뭐 13,000원, 6만원 이래 간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50에서 30% 돈을 홀딩을 하는 거지 전량 다 홀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더 꺾이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 1차적으로 이걸 돌파를 하게 되면 9,000원까지는 쉽게 내려옵니다. 쉽게 내려오면 50% 또는 30%를 현금화 시켰던 걸 다시 그 부분만 사고 팔면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참고를 하시고 이전 영상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공 투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